이 분리수거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거든요. 그날 만약에 집에 늦게 들어가기라도 하면 사실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이 쓰레기 네. 많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건너뛰게 되면 정말 뭐 집 안에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정도거든요. 이렇게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된 이 쓰레기 분리수거, 최근에 빨간불이 켜졌었죠. 네. 네. 우리 집 재활용 쓰레기를 아무도 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정말 사실이 된 며칠이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수거 업체들 역시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죠. 내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쓰레기 대란, 과연 출구는 없는지 오늘 환경시민단체와 재활용 수거 업체 양측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그리고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장준영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일단 환경부 뒷담화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니까 지난 주말이었죠. 다음날 뭐 이제 환경부가 네. 수습을 했다, 업체들과 협의를 했다. 해결된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오락가락 대처, 이게 시민단체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사태가 워낙 급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환경부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착오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활용품이 수거와 선별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수거업체가 수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환경부는 네. 선별업체와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된 것이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거업체는 자기와 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업체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별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 네. 수거 업체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네, 좀 혼란스럽고 조금 다소 의아했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을 바꿔달라는 것은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재활용업계에서 이제 요청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을 분리해냈다고 해서 그게 사업장 폐기물이 된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생활 폐기물을 봐달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은 맞는데 이제 거기에서 소각료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게 좀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죠. 네. 자, 어쨌든 현장 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저희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준영 대표께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쓰레기, 저희 재활용 쓰레기를 이제 분리수거해주는 업체들의 연합회를 대표하시는 분으로 나오셨고요. 또 시민단체 쪽에서 이제 홍수열 소장님께서 지금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건 지금까지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중국이 더 이상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뚜껑 닫겠다라고 네. 이제 전격적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사실 이 일이 이제 발단이 된 것인데 그 시점이 작년 7월에 이미 경고가 나왔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불만이 그럼 그동안 정부가 뭐 했냐라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우려는 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한 우려 속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가 재활용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알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변화하는 업체들께서 더 잘 느끼시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플라스틱 계통이 중국에서 수입이 차단이 됐고 그다음 올 1월 달부터 이제 폐지가 수입이 또 차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업체에서는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재활용 산업을 지금 현재 환경부가 이렇게 좀 맡고 있고 그다음 수출입은 또 이제 산자부가 이렇게 맡고 있다 보니까 서로 좀 방관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어쨌든 버릴 재활용 쓰레기는 넘쳐나는데 업체는 못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업체 네.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잘 가져가던 재활용 쓰레기를 왜 안 가져가는 겁니까? 네, 그 이제 원래 그동안에 이제 그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체계가 이제 입찰에 의해서 이제 그
재활용 비용을 재활용품 그 비용 뭡니까 가격을 주고 네. 일괄 수거를 해왔습니다. 네. 일괄 수거를 해오면 그 안에는 이제 페트도 있고 그 다음에 폐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철도 있고 캔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되는데 좀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폐비닐 우리가 좀 복합 필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네. 폐비닐은 이게 돈을 줘야 처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캔이라든가 고지라든가 가격이 높을 때는 거기서 돈을 받아서 이걸 처리 비용을 보존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가격이 2분의 1 정도로 폭락이 돼버리니까 예. 여기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가져가봐야 계속 손해가 되니까 이제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결국 수익성이 안 된다는 얘기신데 어떻게 보세요? 업체들의 입장, 시민단체 입장에서 좀 수긍이 가는 면이 있으신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그러니까 혼합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플라스틱이 선별업체에게 운반되는데 운반 비용이 톤당 한 1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2016년에는 한 톤당 15만 원 정도로 선별업체에게 돈을 받고 팔았는데요. 지금은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거업체 입장에서는 운반하면 할수록 적자가 계속 예. 누적되는 구조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거업체의 이 경영 악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라고 네. 보이고요.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정부가 수거업체를 설득해서 지역 구별 없이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가져가게 하겠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쓰레기가 지금 수거가 안 돼서 쓰레기산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은 서울 시내 지금 어디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그 구체적인 수치로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는 것 같고요. 예. 한 지금 서울 지역별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좀 더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거업체들의 입장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과 수거업체의 상황을 보면서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좀 상황이 정리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좀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혼란은 앞으로 좀 당분간 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떨어졌다고 특히 이제 폐비닐 뭐 예를 들으셨는데 좀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상황이 뭐가 도대체 바뀌었길래 그러게요. 이렇게 갑자기 업체들이 난감하게 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출은 차단이 되고 네. 또 그렇게 수출이 차단되면 재고가 또 이제 누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수입은 또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욱 이중으로 재고가 좀 증가되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폭락하게 됐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장에서는 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계속 이제 손을 보면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제 소장님 이게 이런 얘기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네. ETR이라고 네. 얘기를 하던데. 쉽게 말해서 생산한 사람이 그 나중에 재활용될 것까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네. 폐기물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폐기물이 배출되고 난 이후에 재활용과 관련된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소비자 가격에 증가시켜서 걷어서 생산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업체들께서 지금 뭐 손해를 본다, 적자가 누적된다라는 부분이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단에서 가격이 지불되는 건데 이전이 안 되는 건지 뭐 중간에 어떤 갑자기 운영이 이렇게 좀 어려워진 그 제도가 있다면 보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에서 이제 생산자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재활용에 지원을 해 주는데 예. 재활용 선별 단계까지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수거 단계까지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안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거업체 쪽에서는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업에게 거둔 돈을 좀 수거업체 쪽에 지원을 해주면은 우리가 수익성에 있어서 조금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상쇄가 되니까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EPR 우리가 EPR 그
분담금을 받아서 이걸 네. 지급을 해줄 때 수급업체의 적정 비율을 현실화를 시켜서 얼마만큼 지원이 될 것인가를 따져서 이제 거기에 지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수거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도 지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 사실은 이제 수급 그 지원 비용이 좀 낮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지원 비용이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네, 아직까지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조기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정부 지원이 없었던 네, 아직, 거예요? 아직 이제 실적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 실적을 지금 받는 단계에 있어서 지원이 지금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그냥 먼저 선 지원을 하고 실적을 받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보시기에 업체 측의 이런 제안, 그러니까 수거업체를 먼저 지원해서 다시 수거 시스템을 원상 복구시키는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수거 단계에서 수거업체가 적자가 발생하니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수거업체에게 누가 지원을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생산자들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생산자들의 지원만으로는 수거업체의 적자 구조를 완전히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지자체와 생산자가 역할을 공평하게 분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저희가 지적해 봤지만 PET라든지 아니면 고지 수입 같은 게 이제 수입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국내에도 그런 그 품목에 대한 물량이 이미 넘쳐나는데 왜 이걸 수입을 해야 되냐?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 물량부터 먼저 소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입을 따져볼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물량을 이제 사용하는 데는 제조업체 아닙니까? 예. 예, 제조업체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값싼 이제 수입품이 있다 보니까 좀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 위해서 값싼 수입품으로 대체를 해서 그걸 원료로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아,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요. 거기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국내 재활용 쓰레기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어떤 수익성 측면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해외에서 매년 쓰레기를 240만 톤을 수입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는 재활용 사업자들의 경우에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재활용 사업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원료를 공급해 주는 게 수입품이기 때문에 수입 폐기물을 더 선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내에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의 품질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품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더 그 이번에 사태가 불거지면서 나왔던 게 우리 지금 국내 소비되는 포장재 뭐 여기에는 이제 고지도 들어갈 수 있겠고 플라스틱류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좀 줄인 노력이 동반 되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동의하실 것 같아요. 예, 일회용품과 그 포장 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특히 플라스틱으로 된 폐기물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대책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 강화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강화라고 하면은 좀 그 일회용을 너무 과하게 쓰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규제 방식도 그러니까 일회용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일회용품을 예. 파는 사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끔 해서 예. 줄이게 네. 수요를 줄이게 만든다는 거군요. 실제로 외국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규제해서 좀 효과를 보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 좀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 페트병의 경우에 약 400원 정도 되는 보증금을 부과를 합니다. 꽤 많이. 예, 그러니까 물병을 우리가 생수병을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값보다도 보증금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일회용 페트병보다는 재사용 용기를 더 사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보증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일회용 페트병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도 깨끗한 상태로 해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단체 그리고 쓰레기 수거 업체를 이제 대변하시는 이제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단기전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번 저희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수거 업체 그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앞으로 업체들도 지속적으로 뭐 수익을 담보하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재활용하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마지막 좀 의견을 주시죠. 이게 대책에 대해서 자꾸 우왕좌왕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주시면 이게 단기 대책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예. 단기 대책으로서는 우선 수거업체들이 지금 수익이 보존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사항인데 뭐 당장에 어떤 돈을 지금 지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EPR 지원금을 좀 선 지급을 해서 좀 숨통을 트여주고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주면서 지금 돈을 바꿔주거든요. 네. 이런 체제를 좀 고쳐서 돈을 좀 안 받고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좀 지자체가 나눠서 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낮춰주면 우선 그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개선이 우선 단기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장기적 대책으로서는 우선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게 재활용품을 내면서 이걸 돈을 받고 자꾸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무상으로 주어서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하나의 대책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나서서 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수입, 수출입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재활용 자원을 2차 자원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자원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재고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 수출입도 관리를 해서 이제 이게 가격이 급등하거나 또 폭락하거나 이런 사태를 좀 조절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페트병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잠시 이 얘기, 우리 홍사장님께서 얘기가 나왔지만 이 재질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 좀 색깔도 그 페트병 같은 경우는 좀 무색으로 좀 많이 해주면 재활용이 수월할 텐데 오만 색깔을 갖다 칼라를 계속 이렇게 디자인 측면을 얘기하시는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보면 라벨 같은 거 그냥 막 붙여가지고 이것도 떼어내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편리하도록 이런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재질 개선도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홍장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는 클린 디스차지를 해줘야 됩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그냥 내보낼 게 아니라 이게 비닐인가 비닐로 내보낸다 이것보다도 깨끗하게 씻어서 또 내용물이 안에 들어있으면 그걸 좀 비워서 이렇게 내보냄으로써 재활용 비용을 좀 줄이고 재활용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이게 이 재활용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가가 한 70불 이하 떨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오늘 같은 이번 같은 사태도 사실은 유가 하락되면서 예견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좀 정부에서 세워져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재활용 산업이 육성되지 않으면 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재활용 산업이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뭘 이제 지원도 많이 돼야 되겠지만 그 재활용 제품이 만들어진 걸 또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주고 또 그걸 구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순환이 돼서 이게 지금 되는데 이제 재활용 산업에서 막혀버리게 되면 앞에서 또 쓰레기 대란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원칙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는 재활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생산, 분리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각 단계에 고여있던 누적되어 있던 문제들이 다 터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이 터져 나온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좀 더 모두가 합심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오늘 홍수열 소장, 장준영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